여기서 DLC 가는 거 있으면 대박일 텐데. 죄송되면 뭐 귀엽지. 안 찍혀, 어딘데 여기? 뭐야? 뭐 열려요? ADR? 야, ADR 언제 생겼냐? 뭐야? 야, 씨,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씨 없더만 왜 갑자기 생겼냐 또 이거 웃기네. 내가 영어로 썼던가? 영어로 써서 알아들었나? 의료 백신이 ADR이야? 의료 백신 서울 이게 되게 좋네 효율. 아니 생겼네. 야, ADR 언제 생겼냐? 와, 내가 이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스팀에다 올렸는데. 다이너마이트도 있네? 다 생겼네, 이거. 1.3, 내가 안할때 생겼냐? 이거 난이도 있나? 아이, 진짜, 이씨. 나 평생 안 나올 줄 알았더만. 아이 뭐야? 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렇게 난리 펴가지고 웬일이냐? 나만 난리 펴서 나만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무도 ADR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노버에 ADR이 없네? 그러네? 하노버에 ADR 있지 않았나? 아이, DLC 가는 게 없네. 와, 2400km 나오네. 차마 못 가겠다. 초콜릿? 자, 오늘은 그냥 임시라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한 200kg짜리 없냐? 아. 자갈? 모래 같은 쪽이잖아 이거. 이건 ADR이 아닌가 원래? 어전트만 붙었네. 웃기네 이거. 이게 개인 트레일러 안에서 찾았구나. 자갈? 모래하고 친구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이 이게 가시성이 좋아, 가시성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S하고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자갈 얼마나 흔들리나 보자. 옛날 모래처럼. 와, 뭐야! 아이.
진작에 했으면 내가 유튜브 좀 했지. 아, 얘네들 뭐야? 계획도 없던 거 아니었나? 내가 땡깡 피울 때는 아무도 저기 대답 안 해주더만 업데이트 될 거라는. 영어로 써놔갖고 읽었나 보네. 어쨌든. 아이,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아까부터 세 번이나 했던 얘기가. 너무 많이 변했어. 거울만 안 변했어도 나 그냥 에스타 쓰지도 몰라.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울도 이렇게 큼지막하고 보기 쉬운 거에다가 이상해졌지? S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방금 차! 앞에 꿍 하지 않았니? 그래, 이래야, 맞아. 이거 S는 아까 이렇게 안 되지 않았어? 차가 이렇게 흔들려야 맞는데. 이게 개인 트레일러 없으면 차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 왜 S는 이렇게 안 됐지? 나 아까 안 달렸나? 이상한데? 아이, 짧게 하려다가 ADR이 나왔단 말이야? 미치겠네, 이거. 내가 6개월 만에 하니까. 응? S도 그래? 나 아까 S 탈때 과속 안 했었나? 아니, 그러니까 R 타면 되게 편해. 가시성도 좋고, 시점 따라 딱히 안 바꿔도 되고, 거울이 큼직큼직해갖고. 근데 S 타면은 막 시점 바꿔야 되고, 막, 가시성 떨어지고. 뭔가 더 디지털적이긴 한데, S가. 야,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인지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 난 이래저래 아날로그 쪽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똑같아. 내가 처음에 S를 탔으면은 R을 안 탈지도 모르지. 진짜 그래. 차이가. 어, 이것도 근데 하락 공지가 없잖아. 그건 안 되나 보구나. 엔진은 살아있는데 하락 공이 안 되네. 야, 여기 오랜만에. 그래, 여기는 모래가 아직 없구나, 모래. 샌드. 야, ADR 있으면 ADR 테크, 특히 스킬트리. 아트에도 생겼냐? 진짜. 아, 되게 반갑네, 아무튼, 에디알. 여기 사운드 바뀌었네? 떨림은 그대로인데.
이거 아트에는 이게 없어. 웃겨. 이거는 있네. 더 업데이트된 것 같다, 뭔가? 아트에도 생겼나, 이렇게? 효율은 되게 떨어지네. 자갈이라는 게 원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로 하는 화물이라. 이건 ADR도 아니어서 사실 어렵기만 어렵고 효율은 안 좋고. 예전에 난이도가 없었을 때도 어려웠던 화물 중에 하나인데, 자갈모래. 과연 일반 트레일이랑 똑같이 갈지, 가다가 엎어지는 일이 일어날지. 아, 이것 때문에 하나 더 하네, 배송. 1시까지 할 듯? 아니, ADR이 살아났다고? 아. 자, 옛날에 모래는 아니지만 모래하고 친구 사이인 자갈을 오늘 막배 가보자. 아, ADR 1.4 업데이트 되면 ADR 좀 해볼까? 옛날처럼 재밌을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래보다는 뭔가 쉬울 듯? 자갈이? 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갈들 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게 쉽고 안 쉽고, 그게 딱 차이가 화물의 흔들림이라. 로베르드 샤시가 뭐야? 라이트 안 켰네. 좌회전입니다. 이게 뭐야, 정체가.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저상 샤시라고? 정체가 뭐냐? 아, 여기서 보면 너무 저기 까마득한가? 아, 중량물 그거? 그게 딱히 그게 문제가 생기나? 뭔가 느낌이 다를 정도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어이구, 지나치겠다. 나 기어 뭐야 이거? 아, 진짜. 그냥 12단 기어가 편하지 이거. 이거 알도 하락궁 없네. 아, 하락궁 업데이트 안 됐나 보다. 사라짐. 엔진 출력은 살아있는데 사운드가 없어졌다.
아까보단 빨리 가겠지? 밤이라서 흔들림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내가 운전이 막 이상하면 흔들리는 건데. 안 흔들리려나? 기본은 기본적인 건 있는데 그냥 막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건 아닌데. 아, 유리는 안 나오나? 어어어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이구. 이거 어렸다 보기엔 가벼워갖고, 허물이. 원래 예전에 모래 유리 쓸 시절에는 뭐 가벼워서 쉽게 보여서 했다가 무사고 깨지고 막 그랬지. 그런 화물 중에 하나였는데 자갈은 그 당시에 없긴 했어. 뒤집으면 모래 있을려나? 얘는 거의 뭐 없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은, 아, 화물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운전이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자갈은 그냥 단일 화물처럼 가네. 그러니까 R 타다가 S를 타면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막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R 타면 편하지. 너무 차이가 커. 이거 그냥 계기판이 바뀔 정도면 되게 큰 변화인데. 실제 차도 그런가? R하고 S 반대예요. 어, 나 어디로 가? 얘기하다가 내비 이름 못 들었어. 왼쪽 도로입니다. 라이트는 살아있어서 좋군.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이게 처음 현실에서 썼을 때 되게 좋았는데, 이뻐가지고, 색 자체가. 그냥 너무 고의도라, 이게. 어어어. 아이고. 아, 실제도 그러냐? 어, 왜 그랬대니? 가만있어 봐. 내 차 기준으로도 RPM하고. 가만, 이거 뭐가 맞는 거지? 우리나라 차 계기판이 S가 맞나? 아이씨. 아, 나도 뭐 오토라 갖고 RPM 잘 안 보니까. 현실도 그렇다.
그럼 뭐야? 알까지 이상한 고집이었어? 스카니아만은? 안에? 표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반대야. 속도계하고 RPM하고가.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오, 큰일 났다. 아. 번호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넘나 과속했어. 야, ADR 1레벨부터 키워보기 한번 해볼까? 하이빔? 야, 그건 둘째 치고 너 최근에 유료트럭 하니? 너밖에 없구나, 지금 시청자. 진짜. 나만 이런 거야, 뭐야. 로딩 속도 오래 걸리는 거. 아이씨, 깜짝아. 이건 왜 이렇게 바뀐 거래? 이유 알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세이브 로드 같은 거 해서 무사고 하지 말라고 생긴 옵션이냐? 뭐 왜 그러는 거냐?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도대체? 뭔가 건드려놔 갖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왜 HDD에 깔린 것도 아니고 이거 씨. 이건 뭔가 애들이 업데이트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같은데. 토론정 한번 봐야 되나? 아, 카메라를 다 걸리고 있구나. 오랜만에 하면 이런 게 있어.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있지. 못 모르고 그냥 밟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갖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450km? 어이, 진짜 한시 도착. 그러네? 현실 생각해보면은 이거 속도계 반대네 또. 그치? 아이고 웃기네 이거. 뭐야? 알이 이상한 거였어? 나 참. 그러네. 현실에서는 속도 그 반대네, 이거, RPM하고. 참.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 왜 물음표가 있지?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아, 그냥 가자. 출구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아, 차라리 ADR을 뒤져서 ADR을 할걸 그랬나? 자갈은 이거 그냥이네, 그냥. 흔들림도 딱히 없고. 그래, ADR 업데이트 된 김에 특집으로 한번 진행하긴 해야겠네. 나 설마 이렇게 업데이트 될지 몰랐는데. 일부러 없앤 거로 생각해서. 다시 안 나오겠지 했는데. 직진입니다. 이거 졸음방지선 사운드도 바뀌었네. 아, 생각해보면 웃기다. 현실로 생각해도 S가 맞잖아. 아, 나 이거 참. 아. 이 원래 이래서 이게 편해. RPM도 보기가. 아, 웃기네, 이거. 현실하고 반대인데 왜. 원래 이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탄 건가? 게임이니까 내가 딱히 생각 안 하고 했나봐. 현실하고 반대인데. 아, 참. 내가 현실에서 수동을 몰았으면은 이상하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것도 있고. 이거 커브에서 아까 뭐가 있나? 이거 남은 거리가 이게 100km 왔어 지금까지? 이거 효율도 안 좋은 화물인데 이 거리도 먼 것 같이 느껴지네. 아이 그니까 딱 그건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정도에. 아이 왜 이러냐 얘. 거울만 안 바뀌었어도. 진짜 뭐 생각해보면은 뭐 그래 S처럼 거울이 생겨야 바람 저항도 덜 받을 것 같긴 한데. 참 그거 아휴 왜 이렇게 R하고 S하고 차이가 그냥 크냐. 아니 B는 또 왜 와요?
뭐가 일이냐? 벌보도 이제 예전 같진 않나, 확실히. 트랙터 트럭도 이제 스카니아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그게 지금 스카냐가 그냥 스테디였지. 그냥 볼보는 뭐 말이 있다가 막 시끄러웠다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국내 1위 그냥 봐도 스카냐겠다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봐도 스카냐가 딱히 문제 일으킨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 안 맞아갖고 막 난리 핀 것 적도 없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야, 이거 아무튼 이거 1.4 되면 ADR 특집으로 진행할까?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왔고 이거 갑자기. 2주 후면은 1월인데. 1월 연휴까지도 그냥 어쨌든 시간이 있는 거긴 한데. 내년 달력이 없구나 지금. 아무튼 남은 2주 동안 그래, 최대한 방송 시간을 늘려서 엔딩을 빨리 보고 유튜브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진행. 연말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어이, 두 대네? 기본이 150이에요, 그냥. 어이구, 앞에 코너에요. 어이구, 왜 이러니? 왜 이래? 아니 이거 속도가 빠른 거냐, 아무 이상한 거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뭐 스카니아가 훨씬 낫지 뭐. 이거 좌회전입니다. 이미 뭐 판매량이 바뀌면 바뀐 거면.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게 딱 있어갖고 메이커 따져서 트럭커들도 보면은 그래서 고민할 수도 있겠다. 원래는 볼보가 1위였으니 뭐. 540마리요. 아, 빗기 미끄러운 것도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좀 게임사 입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야 되는데 그냥 빗길 어렵다고 땡깡 땡깡 부려갖고 막 빗길 미끄러진 거 없애버리고 이씨. 나는 버그가 아니면 딱히 그렇게 안 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기면서 해야지 게임인데 사실. 특히 이런 시뮬레이터 게임 너무 쉬워져도 문제야. 재미가 확 떨어져가지고. 오, 이거 안 꺾이지 왜? 어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야, 자가 너 만만하게 만나. 와, 이거 얼마 만에 넘어지는 거래? 미치겠네. 이거 뭐지요? 77번인가? 와, 이씨. 미치겠네. 이게 몇년 만이냐, 진짜. 와, 자갈. 와, 역시 커브 국도. 아, 역시. 와, 이씨. 이래야, 이씨. ADR 복귀 게임을 만나지. 아, 21%, 잠깐. 마음 놓고 커브 들어왔더만. 야, 차가 안 꺾였어. 웃기네, 이거. 이거 몇 톤인데? 아, 16톤이구나. 와, 이씨. 옛날 생각나네. 간만에 하여튼 차 넘어갔음. 아, 이게 편집해서 편집해야 되겠는걸? 양보야? 맘 놓고 운전했다가는. 와, 아니 휘 뭐야 이거. 잠깐만, 착각 휠이 휠을 돌렸는데 차가 그만큼 속도가 빠르긴 했는데. 와, 와, 역시 모래 친구 맞죠.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어, 얘네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대? 안 돼. 좌회전입니다. 참나. 자갈 무사고 실패해요. 다음 도전 화물이야. 진짜. 아이, 나이씨. 한번더 해야 되잖아, 제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어 올라가나? 샌드도 아마 이랬지. 그래서 막왜이 화물이 어우러질까 시작된 건데. 자갈도 뭐 비슷하네 이거. 불박 찍어가지고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왜 사고 가는지. 아, 나 진짜로 이. 근데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좀 어려워 사실. 너무 여유 잡고 가다가는 아까처럼 일반 트레일러 같진 않아. 야, 알펜 왜 이래 또 이거? 야, 왜 이러지? 아, 차들 왜 이렇게 많니? 양보 좀요. 그래, 이전에도 국도가 어려웠어. 국도에서, 아니, 아까 국도였냐? 아무튼. 아, 나 이거 진짜로. 야, 씨, 얼마 만에 무서워 깨져갖고, 막, 와. 첫날 6개월 만에 운전하는데 자갈을 선택한 거 자체가 그치. 아니 그 생각은 했었어. ADR이 업데이트 됐으면은 모레도 나올 법 해가지고 뒤져본 거였는데. 낮이니까 더잘 보이네. 막 난리 나긴 해 뒤에서. 막 흔들리지 이거. 아까 완전히 이게 약간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가지고 자갈들이 휠이 안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관성 법칙도 작용해가지고. 그래야 맞지. 자갈이나 모래가 어려운 게. 진짜. 아. 반갑네. 추억의 화물 다시 업데이트 돼가지고. 진짜 안 나올 줄 알고 엄청 땡깡 부렸는데 스팀에다가. 그러면 요즘은 개발자들이 트위치 좀 참고하나? 그런 영상들 좀, 그래서 좀 업데이트에 좀 피드백이 되나? 안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 너왜안 가냐? 50 제한인가, 여기? 아, 공사장. 30 제한. 공사장이라. 다음에 하게 되면 첫 배송은 자갈이야. 내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내일 방송은 택배가 와야 할것 같긴 한데, 택배 오기 전에 할까? 아무튼, 오늘은 빨리 방송하고 졸리다 나.
오오오! 안 돼, 안 돼! 앞에 차 왜 와! 야, 이거 웃기네. 잠깐만. 이거 로딩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웃기네, 이거. 나 통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시계 잠깐 보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왜 차가, 야, 웃기네, 이거? 자갈? 난리가 났는데, 아주? 야,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오늘? 사실 오늘 치맥 먹고 가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안 마셨거든? 웃기네, 이거? 와, 옛날 생각나네, 이거, 모래. 모래도 이랬는데, 모래도. 똑같이 운전해서 비슷하게 가봐서 또 넘어지나 보자, 이거. 아, 진짜. 재밌어졌는데, 이렇더라? 아, 로딩. 아, 이거. 토론장 가서 봐야겠다. 이거 뭔 짓을 한 거야, 로딩. 얘는 HD 로딩을 보다 느린 것 같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진입니다. 야, 시간 나면 너 한번 해보래, 낙타. 너도 난이도 혹시 내 건 똑같냐? 이거 일반 난이도에서는 딱히 변화 없을 것 같긴 한데. 웃기네, 이거. 나만 이런 거니, 뭐냐. 두 번이나 사고가 난다고?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게 확실히 낮이 되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해. 묘하네, 이거? 옛날로 돌아왔나? 아, 내가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건지. 확실히 이게 오랜만에 하면 감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같은 거에 대응을 잘 못해. 근데 아까 상대 반대 차에 차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컨트롤이고 뭐고 그냥 뭔 짓을 해도 사고니까 100%. 차가 안 왔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화물은 국도가 재밌다니까. 고속도로도 조건이 커브가 있는 고속도로여야지 나는 효과라. 국도가 더 커브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사고가 나냐? 나 여기 추월했지? 너무 가속이 안 붙었는데? 어, 추월, 이거 위험.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컨트롤 했다고!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야, 이거 웃긴다, 이거. 뭐지? 컨트롤도 안 되는데? 뭐지? 일부러 했는데, 뭔가 컨트롤을. 아예 안 먹히는 건 뭐냐? 미치겠네. 하긴 좀 위험한 커브긴 했어, 거기가. 원래 그런 데서는 추월하는 거 아니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차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미치겠네, 이거. 내거 봤나, 얘네들? 왜 이랬지? 내가 진짜 다 얘기했는데, 화물부터 시작해서 비하고 막, 그걸 보고서 이렇게 업데이트한 거면 진짜 웃기는데, 이거. 근데 이거 저장이 안 됐잖아. 아니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무튼 가자 그냥. 망했어 아무리 입에도. 와, 재밌네 자가. 음료수 저리 가란데? 그 조건에 차가 넘어가, 와, 그렇게 넘어간다고, 차가? 그냥, 내 컨트롤이 이거 너무 녹슬었나, 와, 미치겠네, 이거. 여기 아까, 여기가 제한역이잖아. 밤일 때는 못 모르고 운전했었는데, 와, 이거, 확실히 보니까 차 되게 흔들흔들하네. 오라, 오라, 오라. 와. 재밌는데, 야. 와, 브레이크 잡게 만드네, 이거. 오, 차 들렸어, 살짝. 와, 이거 옛날 모래인데? 모래가 이렇게 운전해야 되거든. 차 바퀴가 들려, 막, 한쪽이. 무게쏠림 때문에. 웃기네, 이거. 아까 사고 난지좀 지났어. 일부러 브레이크 잡아서 통과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돌면은 그냥 문제 없지 사실. 근데 그것도 기술이라. 브레이크 잡는 포인트 같은 건. 근데 컨트롤이 안될 정도의. 재밌네, 자갈. 다음 책 배송은 무조건 자갈이야. 재도전. 잠시 후 망했어, 우회전입니다. 이건. 좌회전입니다. 더블은 무서워 했는데, 씨. 아, 진짜. 아, 나도 지금, 그리고 헷갈리구나, RPM이. 웃기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도는구나. 뭔가 운전이 불안하게 보이잖아, 뭔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와. 미리 브레이크 잡아요, 지금 코너. 요 정도 커브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야, 올슈티 노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다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나 진짜. 우회전입니다. 이게 근데 특정 도시에만 있는 화물이라 하노버처럼
일반 도시에는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쩌다, 내가 본사가 하노 보니까 예전에 그 자주 했던 화물 중에 하나지. 심심한데 모래 한번 해볼까 해서 막 도전이었지, 그때도 모래 무사고 도전. 전방에 회전 야, 보초를 씨, 누르세요. 유튜브, 참. 있긴 출발. 있었나봐. 나처럼 쉬워서 막 뭐라 하는. 너무 게임이 쉬워서 오른쪽 하단에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남하고 또 있나보다. 다시 목적지 확인입니다. 돌아왔네. 안내를 종료합니다. 망했어요. 병원 엔딩이겠네, 오늘. 맞아, 이거 주차 좀 어려웠어. 조금 해가지고 살살 해야 돼, 살살. 조금 해서 휙휙 이게 돌아가가지고 초보들이 이게 그래서 뒤 주차도 어렵고 운전도 어렵고 와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일반 트레일러 주차처럼 하면 안 돼. 이게 초보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화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주차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거 완벽하게 하면은 일반 트레일러가 쉽지? 와, 기어이 삐뚤어짐? 아, 됐다. 아, 훌륭합니다? 뭐죠? 나 이거 로드 어떻게 한 거지? 화물은 데미지가 없다고? 나 데미지는 있잖아. 이건 지금 세이브 로드를 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안 돼서 모르겠다. 하여튼 자, 망했어 지분 배송. 52분 거래 써야 되는 57분 거래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뭐 세이블로도 없겠지. 이제 어려운 거 아니까는. 오늘은 말도 안 되게 사고가 나가지고 세이블로도 한 거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번에 문제가 있어. 다음에는 세이블로도 없이 그냥 가봐서 봐야지. 웃기네, 이거. 얘가 21%였거든? 21% 맞는데? 자갈이도 없는 건가? 간만에 수리비 2만 유로. 재밌네 이거. 아, ADR이 나왔어. 참나. 아. 여기 있나? 자갈? DLC 가려고 일로 온 건데. 쌀? 쌀은 난이도 없었지, 아마? 쌀도. 근데 이거 일반 트레일러라. 고철? 나무 껍질? 아. 아, 없네. 자갈 찾습니다. 하노버 가야 되나, 그냥? 칼륨! 디, 에이디야.
와, 자가일 역시 유니크야, 진짜. 있는 데만 있어. 연료 탱크, ADR. ADR 이제 틈틈이 보인다. 광석? 광석? 더 무거워. 자갈이 16톤. 이거 근데 완료가 5시간밖에 안 남아서 못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ADR 있고, 광석 있고. LPG 1300km. 와, 개인 트레일러 못 하겠는데? 음료수도 바뀌었네, 이거. 트레일러. 탄산수가 생겼고, 탄산수가 음료수 트레일러 일반. 야,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ADR하고 광석 자갈이라고? 내일은 아마 시간 되면은 바리샤프까지 가서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광석. 설탕. 이건 일반 트레일러잖아. 이거 할수 있으면 해보자. 스테덴까지, 스톡홀름까지 가는 루트. 이거는 과연 어떻게 보면은 자가보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광석이 무거워가지고 더 재밌어졌다. 자, 엔진 끄는 게 뭐였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내일은 뭔 게임 할지 좀 봐야겠다. HDMI 선안 오면은 그때까지 유튜브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게임 진행하면은 HDMI 꽂고 할것 같긴 한데 그건 봐야겠어 상황을. 자, 아무튼 오랜만에 열긴 했다. 수고했다. 다음에 보도록 하자.